네, 안녕하십니까. 한동화 원장입니다. 보통 이제 그 두드러기가 있을 때 한약을 먹는다고 바로 가라앉진 않죠. 지금 약을 2, 3일 복용을 하셨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걸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처방은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처방이고, 체질 개선이 유도됨에 따라서 증상도 가벼워지는 처방입니다. 일단 초기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양약과 이렇게 같이 복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0분 간격으로 약을 복용하도록 하시고, 가지고 계신 약에는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있으면 좋겠고, 항히스타민제제만 복용을 하도록 하시고, 항히스타민제제도 증상이 심할 때만 간헐적으로 복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두드러기로 치료하게 되면 보통 2주, 3, 2주, 4주, 한달 정도 이렇게 복용을 해야 좋아지기 시작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기복을 보면서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이제 완전히 나지 않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한약을 끊어도 증상이 나지 않도록 치료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한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이 좋아져야 되겠지만, 양약과 달리 한약의 치료 과정은 이렇게 서서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잘 복용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니까, 약이 3, 4일 정도 나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 가능하시면 진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